종목은 넥스트리밍입니다. 자, 동종목은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뭐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종목이 반등권이 올 때마다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고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2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2월 달에도 이 구간은 무조건 매도 구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날 한 틱도 여길 돌파를 못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때에,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고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종목인가, 없는 종목인가, 이걸 알고 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벽을 돌파를 못하면은요, 무조건 매도가 원칙입니다. 자, 동종목은요,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금 누적적으로 발생을 시키면서 잠재자산이 자꾸 줄어드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마다 매물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반등 오면은 그냥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한데 가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직전 전 저점 이렇게 기술적 분석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매수 땡겼다가, 물론 기술적 분석 중요하죠. 직전 전 저점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으니까 이때도 또 한번 강하게 매수세가 끌고 올라왔는데요. 이러다가 이거 깨고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자, 동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마다 때려맞고 밀리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이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넥스트리밍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제가 잠재자산 정보 최소의 비용으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고 냉정한 시황 분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그 파워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식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제 지나가면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셔 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넥스트리밍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종목 게시판 같은데 이런데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왜 이 주식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냉정하고 정확한 시황 분석을 받으셔서 재산을 지키는데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